안녕하세요. 배우봅서 관광영어 진행을 맡은 이지선입니다. 오늘은 카페에서 손님을 응대하는 상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상황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you make it hotter?' 'Sure, it'll be done in a minute.' 'Thank you.' 'Here you go. Be careful, it's really hot.' 외국인 손님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Can you make it hotter? 더 뜨겁게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Sure, it will be done in a minute. 물론이죠. 금방 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Here you go. Be careful, it's really hot. 여기 있습니다. 근데 조심하세요. 굉장히 뜨거워요. 대화 속 문장 안에 쓰여 있었던 키 패턴 살펴보실게요. Can you make it hotter? 더 뜨겁게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문장 안에 쓰여 있는 문법 포인트를 보시면 Can you make it? plus 비교급 형용사 패턴이 쓰여 있었습니다. 더 형용사하게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본문에서는 이 비교급 형용사 자리에 원래의 형용사 hot, 뜨거운이라는 형용사에 비교급인 hotter, 더 뜨거운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기본적인 단어 hot이 단문 플러스 단자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자음 한 개를 더 추가하셔서 T를 두 번 쓰시고 나서 ER를 붙이시면 hotter, 더 뜨거운이라는 비교급 형용사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키 패턴 한번 보실까요? It will be done in a minute. 금방 됩니다 라는 패턴으로 우리 본문에 쓰여 있었는데 이 문장 안에 쓰여 있었던 문법 포인트는 It will be done in 그 다음에 시간 패턴이었어요. 이 시간 안에 됩니다 라는 상황에서 쓰일 수 있는 구문이에요. 본문에서는 시간 쪽에 a minute이 쓰여 있죠. 원래는 이 a minute 하시면 문자 그대로 하시면 1분이에요. 그렇지만 잠깐, 금방이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It will be done in a minute 하시면 금방 됩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오늘 배웠던 키 패턴 응용 연습 한번 해보실게요. 아메리카노를 시켰는데 조금 시럽을 더 넣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조금 더 달콤하게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 조금 더 달게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요청하는 상황 한번 해볼게요. 달콤한, 단이라는 형용사는 sweet이죠. 그런데 이것을 더 달콤한이라는 비교급 형용사로 만드시려면 뒤쪽에다가 er를 붙이시면 돼요. Can you make it sweeter? 하시면 더 달콤하게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요청하는 상황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황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Can I get a refill?' 'Yes, there is a small charge though.' 'How much is it?' 'The extra charge is 1,000 won.' 외국인이 요청을 하는 상황이네요. Can I get a refill? 저 리필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자 도민이 Yes, there is a small charge though. 그런데 비용이 약간 있어요. How much is it? 얼마인가요? The extra charge is 1,000 won. 추가 비용은 1,000원입니다. 이렇게 대화가 마무리되었네요. 첫 번째 키 패턴 한번 살펴보실게요. Can I get a refill? 저 리필해 주실 수 있어요? 음료를 다 드신 후에 다시 또 한번 리필하는 상황인데요. Can I get 플러스 명사 패턴이 쓰여 있어요. 제가 명사를 조금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상황인데 우리 본문에서는 이 명사 자리에 refill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리필해 주실 수 있어요? Can I get a refill?
이렇게 쓰여 있었네요. 두 번째 키 패턴 보실게요. The extra charge is 1,000 won. 추가 비용은 1,000원입니다.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졌었네요. The extra charge is 금액이 쓰여 있는 패턴이었어요. 즉, extra charge는 추가 금액, 추가 비용이라는 뜻이고 그 뒤쪽에 자기가 원하는 금액을 넣으시면 되는데 본문에서는 이 금액 쪽에 1,000원이 쓰여 있었죠. 영어에서는 1,000이라는 숫자를 말씀하실 때에는 1,000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the extra charge is 1,000 won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키 패턴 응용 연습 한번 해보실게요. Can I get 플러스 명사 표현을 이용해 보실 건데 질문은 할인되나요? 이런 질문이에요. 네, 할인이 되나요? 라고 질문하실 때는 사실 제가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Can I get 플러스 명사 자리에 할인에 해당하는 명사 discount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Can I get a discount? 이렇게 질문하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키 패턴 응용 연습 한번 가보실게요. 추가 비용에 대한 거. 추가 비용은 the extra charge였죠. 그리고 뒤쪽에 원하는 금액을 넣으시면 되는데 우리 아까 천 원은 1,000 원이었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만 원을 한번 연습해 보실게요. 만 원은 사실 천 원보다 공이 하나 더 있죠. 그럴 때에는 10,000 won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추가 비용은 만 원입니다 라는 구문을 응용 연습해 보시면 The extra charge is 10,000 won 하시면 되겠습니다. Hotter? Can you make it hotter? Sure, it'll be done in a minute. Sure, it will be done in a minute. Thank you. Thank you. Here you go. Be careful, it's really hot. Here you go. Be careful, it's really hot. 'Can I get a refill? Can I get a refill? Yes, there is a small charge though. Yes, there is a small charge though. How much is it? How much is it? The extra charge is 1,000 won. The extra charge is 1,000 won. 카페에서 손님을 응대하는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표현들이 도민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이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Bye.